대왕 오징어의 습격. 뭘 그렇게 열심히 읽는 게냐? 이거예요. 쥘 베른의 해저 이말이라. 과학 소설 중에 명작이지. 바다 괴물 중에 이 오징어 괴물 나오는 부분이 제일 재밌어요. 오징어는 원래 요렇게 작은데. 진짜 이렇게 큰 오징어는 없겠죠? 그런 거대한 오징어는 정말 존재한단다. 네? 정말이요? 그럼. 옛날 내가 네 아빠만큼 젊었을 때 일이지. 어느 날 잠수함을 타고 바다로 연구를 하러 갔지. 그러다 연구의 정신이 팔려 깊은 바닷속까지 내려가게 됐단다. 아니, 도대체 어디까지 내려온 거야? 야! 아휴, 깜짝이야. 향유고래잖아. 어디 보자. 내가 여기 있는 거로군. 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좀 더 돌아다녀 볼까? 야! 저게 뭐지? 저런 생명체를 처음 봐. 대왕 오징어? 어디 맛있는 물고기가 없나? 저기 있군. 받아라! 행성 공격! 대왕 오징어, 오늘은 기필코 널 잡아먹고 말 테다. 아니, 유골에 내가 순순히 당할 것 같으냐? 이거나 받으라! 그래 봤자 오징어 주지. 넌 내 먹잇감일 뿐이야. 날 만만한 먹이로 본다면 큰코 다칠걸. 내가 크게 자라면 18미터나 되지. 고래 너랑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걸. 내 몸무게는 무거울 땐 900kg까지 나가. 네 몸무게에 비하면 덜 나가지만 이 강력한 빨판의 힘을 맛보면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얼쩡거리지 못할 게야. 한번 해보자는 거냐? 하! 어디 따라와 보시지. 그땐 엄청난 싸움이었단다. 두 거대한 동물의 사투를 보고 있자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지. 따끔거려. 결국 대왕 오징어는 잡아먹히고 말았지만 향유고래도 깊은 상처를 입었어. 힘겨운 사냥이었어. 아파라.
그건 어려울게다. 그날 대왕 오징어를 본 건 정말 행운이었어. 대왕 오징어는 심해에 살아서 알려진 게 별로 없는 신비로운 동물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더 궁금해하는 거란다. 서양에선 대왕 오징어를 보고 크라켄이라는 오징어 괴물을 상상해내기도 했지. 언젠가는 대왕 오징어에 대한 수많은 수수께끼가 풀릴 거야. 과학자들이 해변에 휩쓸려온 대왕 오징어를 가지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으니까. 자루야,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했지만 지구는 알려지지 않은 점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거대한 자연에 비하면 인간은 아주 아주 작은 존재란다. 네, 명심할게요.